EBS 수능 완성 영어 1강의 4번 질문입니다. 문제는 분위기,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를 묻는 문제고요. 질문 들어볼게요. The wind was getting stronger, beating the plane from side to side, but up and up still went.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콤마 beating 이제 뭐뭐 그리고 또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면서라고 많이 해석이 되는 분사 구문이죠. 비트하면 뭐 때리다 두드리다라는 뜻이죠. 그 비행기를 from side to side 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라는 의미가 돼서 좌우로라는 뜻이 되죠. From side to side 좌우로 이쪽에서 저쪽으로가 되니까 그 비행기를 좌우로 비링 두드리고 있었다. 뭐 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람이 두드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지만 up and up. 위로 그리고 또 위로 스틱은 갔다. 그러니까 스틱은 계속 위로 올라갔다가 되죠. 약간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약간 느낌이 이거 왠지 멀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오죠. 바람이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막 두드리고 있었어요. He pressed both levers forward into a dive. Kidding, press 하면 누르다라는 뜻도 있고 이 비행기의 레버 있죠. 레버를 이렇게 앞으로 쭉 밀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쭉 밀었다. 이두 개의 레버 둘 다를 forward 앞쪽으로 into a dive. dive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강하입니다. 급강하 쪽으로 급강하를 하기 위해서. But 하지만 he was going too fast and just kept going skywards. 하지만 그는 너무 빠르게 가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죠. world는 뭐뭐 쪽으로라는 뜻인데 skyward니까 하늘 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되죠. 하늘 쪽으로 위쪽으로. 그리고 단지 계속 이 위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요거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그가 어떤 레버를 계속 이렇게 밀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but 하지만 계속 위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뭐냐면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계속 갑니다. The wind was strong now and started tossing the little plane about. 자, 바람이 이제는 매우 강했고 그리고 우리가 toss about 이렇게 맞죠? toss 하면 원래 뭐 던지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toss about 하면 뭐 여기까지 같이 와서 여기 뒤에 about 같이 써서 사방으로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흔들다. 그리고 그 작은 비행기를 little를 굳이 써줬어요. little 그 작은 비행기를 막 사방으로 흔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죠. Fighting with the controls, Stig tried to slide her sideways and put her into a dive, but nothing worked. 자, 이렇게 fighting 하고 comma 맞죠? 이렇게 동사로 되어 보이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 fighting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동명사 조어냐?라고 보니까 이 동명사 주어가 된다면 이것에 될수 있는 동사는 따로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경우는 대부분 분사 구문일 경우가 많죠. Fight with 하면 뭐뭐와 싸우다, 뭐뭐와 씨름하다 이거죠. 그래서 controls니까 뭐 여기선 조종 the controls잖아요. the controls 그래서 조종 장치가 되죠. 그 조종 장치와 막 씨름하면서 그죠? 저기까요? 막그 조종 장치와 씨름하면서. 분사구문. Stig는 try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 일단 요거 자체가 힌트가 돼요. Stig는 애썼다. 뭐 하기로 slide 하면 이렇게 뭐 활강에 가다.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활강에 날아서 쭉 나아가다. 날아서 날아가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렇게 썼어요. 그녀를 sideways 하면 옆쪽으로 활강에 가려고 애썼다. 이거죠. 근데 그녀가 될 만한 게 여기서 나왔나?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사람은 스틱밖에 안 나왔죠. 지금 나온 대상이라고는 스틱이라는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작은 플레인 비행기만 나왔죠. 그래서 여기 헐은 사실 그 플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행기. 그래서 그 비행기를 옆쪽으로 이렇게 활강시켜 나가려고 애썼다. 발음이 좀안 돼요. 활강시키다. 옆으로 이렇게 날게끔 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울이 또 비행기죠, 당연히. 그 비행기를 다이브가 아까 급강하 이렇게 쭉 다 빠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급강하. 그리고 그 비행기를 급강하 쪽으로 놓으려고 그렇게 애썼다, 이거죠. 내가 설마 이게 설사, 설마 아니고 설사,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스틱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but, 하지만, nothing worked.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이거죠. work가 동사로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거죠. The wind was bitterly cold and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pushing him forward skyward. Sorry, pushing him forever skyward. 바람은 bitterly 하면 뭐 지독하게, 뭐 몹시 이런 뜻이죠. bitter 하면 이렇게 뭐 극심한 또는 쓴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뭐 극심하게 지독하게 몹시 이런 뜻이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이 몹시 차가웠고 그리고 점점 더 비교급 앤 비교급이죠. 점점 더 뭐뭐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감마 푸싱이 왔네요.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그를 forever, 영원히 skyward, 하늘 쪽으로, 이 위쪽으로 밀어붙였다. throwing the plane from side to side. 또 분사 구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좌우로 그렇게 막 내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지금 계속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나오죠. 바람이 엄청 추웠고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고 그를 계속해서 지금 제일 처음 때부터 계속 스티그가 원치 않은데 얘는 다이브를 하고 싶은데 급강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위쪽으로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막 이쪽 저쪽 내동댕이 치고 있는 거죠. 막 내던지고 있습니다. A massive gust of wind hit him in the face, ripping off his goggles. massive 하면 뭐 거대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a gust of wind 하면 이 강한 바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a gust of wind 해서 뭐 강한 바람, 돌풍 이런 뜻이고요. 심지어 이것만 해도 돌풍인데 massive 와서 더 뭔가 강조를 해주고 있죠. 이 엄청난 뭐 거대한 그런 돌풍이 hit him in the face, 그의 얼굴을 쳤죠. 감마 ripping off, 감마 ing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그의 고글을 이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안경 있죠. 그의 고글을 rip off 하면 뭐 찢어내다, 떼어내다 이런 뜻이죠. 그의 고글을 떼어냈어. The cold air stung his eyes, making tears stream from them. 그 차가운 공기가 이 sting에 가갑니다. 이 sting이 톡 쏟아 이런 뜻이 있죠. 쏟아. 그래서 그 차가운 공기가 그의 눈을 쏘았고 그리고 comma, ing,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이 눈물이 stream 하면 명사로 시내 뭐 흐르는 물, 이 시내 개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흐르다, 흘러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흐르다. 흘러내리다. 그래서 다시 그 강한 바람이 그의 눈을 이렇게 막 톡 쏟아내는 그의 눈을 찌르고 그리고 그 눈물이 그 것들로부터 흘러내리게 했다. 그럼 대문 뭘까요? 앞에 나왔던 eyes가 되겠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했다. 또 눈물 나왔죠. Breathing was getting difficult and he was struggling to see when whoosh, the wind increased tenfold and all he could do was hang on to the sides of the cockpit to stop his arms from being thrown around like a rag doll. Breathing, 숨 쉬는 것, 호흡 이거죠. 호흡이 숨 쉬는 것이 was difficult. 어려워지고 있었어. Getting difficult. 어려워지고 있었고 그는 우리가 struggle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뭐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많이 쓰죠. 분투하다, 뭐 투쟁하다, 뭐뭐 하려고 고군분투하다, 막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그리고 그는 노력하고 있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서 뭐 할 때 when they wish는 이렇게 그냥 콤마 해서
끼어든 겁니다. 뭐, 휙, 이런, 쉿, 쉿, 이 바람이 부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쉿 하고, 그 바람이 increase,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forward는 몇 배, 뭐, 곱절 할때그 배입니다. 그래서 10 forward 하면 10배가 되죠. 바람이 10배로 증가했을 때. 그리고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이란 건 이거죠. 이렇게가 수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이란 건 단지 뭐 하는 거야? Hang on to the sides of the cockpit. 이 cockpit이 비행기의 조종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실의 옆면에 이 hang on 매달려 있는 것뿐이었어. 뭐 하기 위해서 stop something from ing 이렇게 써서 stop a from ing 이렇게 해서 뭐뭐가 여기 ing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팔이 being thrown 해서 막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막 던져지는 이거죠. 그래서 그의 팔이 막이 주위로 내동댕이 치어지는 것을 마치 뭐처럼 a rag doll, rag가 헝겊이거든요. 헝헝 비읍이죠? 아마 피읍인가? 피읍이죠? 헝겊 인형처럼, 막 마치 헝겊 인형처럼 그의 팔이 이렇게 막 내던져지는 것을, 내동댕이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위기는 좀이 글에서는 글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고요. boring, 지루한, 그리고 dull, 뭐, 따분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tense, 긴장된, urgent, 긴급한, 이런 뜻이죠. 긴장된, 긴급한, 급박한, 이런 뜻이고, lively, 활기찬. 그리고 festive가, 우리가 festival이 축제잖아요. 그래서 뭐 축제와 같은 그런 막 흥이 나는, 이렇게 말해요. 흥이 나는, 축제처럼 흥이 나는. exciting, 신나는, 당연히 알 거고, 그리고 noisy, 뭔가 시끄러운, 이거죠. calm, 뭐, 고요한, 또는 차분한, 이런 뜻이고, peaceful, 평화로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당연히 2번이 되고요. 우리 넘어가기 전에, 끝내기 전에 약간 이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쓸수 있는 단어들 몇 가지만 더 보고 간다면 여기 1번 보기 같은 느낌은 tedious 해서 뭐 지루한 또는 뭐 monotonous 단조로운 뭐 글의 어조는 이런 거할 때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간이 좀 좁아서 pressing, 긴급한, 그리고 뭐 긴박한 imminent, 긴박한. imminent는 바로 코앞에, 뭐, 목전에, 뭐가, 이렇게, 목전에 바로 다다른, 그러니까 바로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활기찬, lively, animated. 뭐, 살아있는, 이런 뜻도 있죠.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활기찬,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메리가, 뭐, 즐거운, 이런 뜻이죠. 즐거운. 또이 vigorous 하면 vigorous 활기찬 이런 뜻이고 이런 뜻으로 쓰이고 뭔가 활발한 뜻도 쓰이고 격렬한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는 격렬한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exciting은 여기 아마 좀 신나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활기찬의 느낌에 lively, animated, vigorous 이렇게 요 단어들도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을 거고 또는 뭔가 막 박진감 넘치는 하면 dynamic. 뭐박 여기 카메라 안에 들어가죠? 박진감 넘치는 박진. 감 넘치는 이런 뜻에 또는 뭐 cheerful 활발한 이런 뜻이죠.
cheerful도 당연히 뭐 lively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거고 noisy 뭐 시끄러운 또는 busy 붐비는 물론 바쁜 뜻도 있지만 뭔가 붐비는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고 calm 고요한 차분한 뭐 relaxed 요 뭐 사람의 성격 요 단어들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많이 쓰이는 같이 쓰이는 cheerful 이런 거 쓰기도 하죠. relaxed 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느긋한 뭐 여유로운 still 하면 뭐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도 있지만 고요한 뜻도 있죠. 그래서 still 또는 tranquil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의 단어. tranquil 하면 뭐 고요한 평온한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같은 유사어들도 좀 봐놓고 넘어가길 바랍니다.